일단 이제 네. 흔히 점집을 가면 예, 예. 뭐 상문이 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상갓집을 갔다 와서 뭐 너는 상문이 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뭐 상문이 꼈다라는 뭐 징조라든지 이런 건 혹시 있나요? 내가 상문이 지금 껴있다, 껴있나? 상문이 탔다 뭐 이런 거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?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증상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증상이세요? 보통 되게 손님들이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아픈 곳이 없는데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면서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든가 네.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꿈을 자꾸 꾼다든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꾸 무서움증이 생기신대 그냥 사람들이 많고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뭔가 섬찟섬찟한다든가 소름이 쫙 끼친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뭘 먹어도 내가 그동안 소화력으로 원활하게 먹었던 음식들조차도 소화가 안 돼서 자꾸 급체를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애기들도 원래 상갓집을 잘 안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애기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많이 운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자다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아니면 애기가 아파서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많이 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었던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럴 때는 보통 상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냥 끼어있는 기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손쉽게 푼다라는 의미를 두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요? 보통 그냥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. 그 안 먹히시는 분들은 점집에 와야 되겠죠? 그쵸. 그럴 때는 이제 저희 같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거를 푸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 손님들한테 한번 소금을 천일염? 네. 천일염으로 이렇게 전체가 샤워하듯이 한번 씻어보라고 해요. 그냥 기운 자체가 부정을 푼다라는 의미가 돼서 깨끗하게 우리 사람 몸에 소금 뿌리듯이 그 뿌리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물을 풀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서 그거를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인데 그 접시에다가 밥을 이렇게 묘처럼 동그랗게 올려요 새 접시를 거기다가 왕소금을 뿌린 다음에 잘 때 머리맡에 두고 그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녹잖아요 소금이 네. 녹으면 상문이 낀 거고 안 녹으면 상문이 안 낀 거다라고 그렇게 엄마 나름대로의 비방을 또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푸는 방법도 있고 또 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상갓집을 이제 나오고 나서 뒤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되 세 군데를 좀 들려서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집에서 하실 때 꽃게 있잖아요 네. 꽃게를 요리하실 때 집게발을 미리 잘라다가 냉동실에 좀 보관해 주셨다가 상갓집을 갈 수 있는 갑자기 가게 된다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 그걸 넣고 들어가서 나오실 때 집게다리를 뒤로 머리 뒤로 이렇게 던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제일 쉬운 방법은 소금이라든가 후춧가루 고춧가루 그 세 가지를 원래는 신문지에다가 하는 건데 신문지가 없을 경우에는 뭐 이런 흰 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세모나게 접어서 그것도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나오는 끝에다가 이제 머리 뒤로 던지는 방법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방도 하시고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겠죠 아주 말씀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안 써시는데